복통이죠. 배가 아프다. 뭐 배 아픈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죠. 그런데 아까는 윗배가 아픈 거였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아랫배가 아픈 거죠. 아랫배가 아픈 거. 물론 여기 생리통 같은 거는 좀 빠지겠습니다만서도 아랫배가 아픈 거를 한번 보죠. 거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의 조문을 딱 보면 내경의 왈 그랬습니다. 황제내경에 말하기를 복무열통이요 그랬습니다. 복무열통이요 하면 뭐가 또 뒤에 따라붙어요? 어? 두문행통이다. 복무열통이요 두문행통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냥 입에 구부단 나와도 돼요. 복무열통이요. 두문행통이다. 머리는 다시 얘기해서 머리는 차게 해서 아픈 법이 없고 배는 따뜻하게 해서 아픈 법이 없다. 다시 얘기해서 배가 아픈 것은 전부 보다 냉에서 오는 것이다. 한에서 오는 것이다. 그죠? 냉에서 오는 것이다. 두통은 전부가 뭐다? 열에서 오는 것이다. 뜨거워서 오는 것이다. 열받아 오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약을 사 먹어도 머리가 아플 때고 배가 아플 때고 진통제를 다 같이 쓰는데 그걸 좀 구분해서 쓰면 더 좋겠죠. 머리가 두통에 잘 듣는 진통제가 있는가 하면 배 아픈데 잘 듣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을 해보면은 머리가 아픈데 잘 듣는 그 진통제는 뭐예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차게 해주는 약이겠죠. 또 배가 아픈데 잘 듣는 건 뜨겁게 해주는 약이겠죠. 이렇게 또 그런 것도 다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서 내경을 복무열통이요 배는 뜨겁게 해서 아픈 적이 없고 인 한사즉 필요 동통이다. 그래서 한사로 인한 즉슨 반드시 통증이 있다. 배가 아픈 건 전부 한사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아픈 것이다. 이렇게 아주 딱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그 다음 조문이 이게 짧기는 해도 반드시 이걸 그냥 지금서부터 이 시간서부터 그냥 외워둬. 첫 번째 거기 딱 보면은 심호화통이다. 그래서 저 심장이 헝은 화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열통이다 이런 얘기죠. 심호화통이다. 그 다음에 위헌습통이다. 두 번째 위장이 헝은 위장이 헝 것은 습으로 인한 통이다. 습통이다 하는 얘기. 위헌습통이다. 폐탁기통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폐가 탁하면 폐탁기통이다. 폐탁기통이다. 배가 혼탁, 폐기가 혼탁해지면은 기가 기통이라고 한다. 신약냉통이다. 신약 네 번째 신약냉통이다. 냉통이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거기 또 간세울통이다. 다섯 번째 이제 간세울통이다. 간기가 쇠약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간세울통이다. 이건 울통이라고 그런다. 여섯 번째 혈허정통이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기다 쓸까요? 여섯 번째 혈허장통이다. 혈허장통. 자, 여기서 여기 조문을 해석하고 자실 것 같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큰히 외워놓으면은, 이제 공부가 되는데, 자, 화통인지, 배가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화통인지, 냉통인지, 울통인지 알 수가 있나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심이 허하다고 하는 건, 심어증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죠. 심장의 병증은 뭐다? 가슴이 좀 아프다든가, 두근두근거린다든가, 또는, 꿈이 많다든가, 잠이 안 온다든가, 말이 잘 안 된다든가, 정신이 희미하다든가, 미쳐 날뛴다든가, 이거 전부 심장의 병이죠.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서 배가 아픈 사람은 옳지. 열에 의해서 아프구나. 그럼
이걸 알으면은 열통이라는 걸 알으면 어떻게 배에 열을 식혀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죠? 아랫배에다가 이제 얼음 찜질이라도 좀 해주고 그런 거 하나 있겠죠. 화통이니까.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허습통이다 그래서 위장이 흥은 습통이다. 습통이다. 소화가 안 된다든지 빈속이면 속이 싹싹 쓰리고 아프다든지 뭐가 트림이 오른다든지 구토증이 있다든지 하는 건 전부 습에 의한 통이다. 그럼 위장이 위장은 험이기 때문에 습이 정체가 됐다는 얘기죠. 위장형에서 그 습으로 인한 통이다. 폐탁기통이다. 그런데 폐라고 하는 데는요 항상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왜? 폐라고 하는 데서는 하늘의 청기를 받아들이는 곳이거든요. 비장이나 위장은 우리가 혼탁한 기를 받아들이는 곳이지만은 청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폐라고 하는 데는 아주 깨끗한 곳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결핵 환자라든지 모든 환자들이 전부 산 속에 갔다가 집을 지어놓잖아요. 결핵병원 같은 거요. 그건 뭐냐? 공기가 좋아야 돼. 다시 해서 공기가 좋다고 하는 건 폐가 깨끗해요. 근데 폐가 혼탁된 데서 있다. 나같이 이렇게 강의를 해가면서 강의를 한다는 건 뭐예요? 기운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기운이 자꾸 빠져나가. 기운이 빠져나가서 백목가루를 자꾸 먹어. 그럼 뭐가 돼요? 폐기가 혼탁해진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내뿜는 탄산가스도 같이 마시면서 있다? 또 혼탁해지죠. 이래서 강의를 많이 하고 났더니 배가 아프다. 아이고, 이건 기통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기통이다. 기통이다. 그 다음에 신약, 냉통이다. 족소음 신이 허증이, 다시 해서 여기 신이 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냐 하면은, 신양어를 얘기하는 거죠. 신양어. 여러분들 족소음 신이 따뜻하게 있는 거. 다시 명문화가 허약해서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지 못한 거다. 그럼 신어증으로 태어나느냐.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아랫돌이 힘이 없다. 거세기가 잘 안 일어선다. 그게 말을 안 듣는다. 하여간 이런 거 전부 신의 병이고 무기력하고 조금만 힘들면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신이 허약하거든요. 이것이 신어 냉태다. 그러면서 배가 아프면 옳지. 너는 아랫배가 냉해서 아프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란 말이에요. 간세로 들이다. 조건은 간경맥이 허약하면은, 울통이라고 그러는데, 울통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답답하고 빵빵하게 아픈 거죠. 빵빵하고, 뭔가 빵빵하게 아랫배가 불어나는 것 같고. 그다음부터 이 간기가 쇠약하면은, 울통이 되는데, 아랫배가 헛배가 부르면서 방구에다 한번 뻥 끼고 나오면은, 시원해지는 건 간세 울통이다. 그러면서 헛배가 부르면서 배가 아프면은, 간경을 나설해줘야 된다. 그다음부터 이제, 혈어 양통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혈어 장통. 피가 부족하면은 창자가 아픈 것이다. 여기서 창자는 대장을 얘기하는 게 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 여러분들에서 피가 부족하면 그건 무엇을 하고 그랬어요? 소장장기를 쓰라고 했죠. 혈이 허은 건 장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장을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소장. 이렇게 혈어 장통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정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뱃속에 불고 끓고 막 피가 삐쩍 마르고 얼굴이 까칠하고 어지럽고 막 이런 증상이 있다. 이거 뭐요? 피가 부족하면서 아랫배가 아프니까 옳지 이건 피를 보충시켜주면 되겠구나 하는 걸 턱 우리가 목적을 세워야 돼요. 피를 보충시키면 낫겠구나. 아랫배가 빵빵하게 아프고 가스가 자꾸 옳지 이건 울통이니까 울통보다 간이 쇠약해서 왔다더라. 간을 보여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턱 진단이 거꾸로 나와야 돼. 거꾸로. 그다음에 신이 허다는 건 아랫배가 시리고 차다고 하면 배가 아프다고 뭐 옳지. 이건 족속음 신을 다스려주라는 얘기죠. 진단이 되면 그럼 방구라고 이러면 좀 시원해지라면 간을 다스려주라는 얘기예요. 또 장통
배가 아프고 배가 북을 끓으면서 소변도 시원찮고 이렇게 아픈 거는 소장을 다스려 주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기통이라는 게 문제에서 기통. 기통은 주로 땡기고 힘이 들면 더 아프고, 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기라는 건 자꾸 땡기잖아요.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더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폐가 혼탁해진 거다. 왜 폐가 혼탁해져? 폐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은 혼탁해질 이유가 없죠. 폐에서 자꾸 걸러내고 탄산가스 팍팍 내보내고, 현대적 의학용어로 얘기하면 산소만 쫙쫙 들이마시면은 괜찮을 텐데, 폐가 허약하면 탄산가스를 내뿜지 못하죠.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벌써 알아가지고, 폐가 탄산가스인지 뭔지 모르니까, CO2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폐가 혼탁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폐가 혼탁하다. 그 다음에,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 하면서 아랫배가 아픈 것은 전부 습통이다. 이거는 습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습이란 말에서 여러분들 몸이 무겁다. 또는 찬 걸 먹으면 더 싫어한다. 찬 걸 되면 더 아프다. 이런 거는, 그러면서 무겁고, 또 이거 부종이 있을 수 있죠. 다시 해서 똥을 싸고 나와도 뒤가 묵직하다. 오줌을 놓고 나와도 소변이 시원하지가 않아 또 가고 싶고, 이런 건 전부 뭡니까? 위장이. 그러면서 배가 아프고 먹은 위장이 허해서 오늘 습통이다. 그렇게 위장기로 써주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심어와통이다. 어떻게 구분을 해요? 한통과 화통은. 한통이나 습이 있는 사람들은 배가 아프면 싹 엎드려 있겠죠. 이렇게 엎드려서 따뜻한 데다가. 근데 이 사람들은, 아이고, 왜 아파. 이거 왜 배를 쭉 내밀고 엎드려 있으라. 그거 좀 엎드려 있어. 이러면 좀 가라앉겠다. 그러면 엎드려 있으면 더 아파. 뜨겁게 하면 더 아파. 날로 불쌍해도 더 아파. 찬대로 자꾸 나가는 건 옳지. 이건 심장이 허해서 왔구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복통 하나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장, 육부. 육부는 다 이만, 심, 폐, 신, 간, 소장, 심장, 여기에, 위장, 비위까지 해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각 장부마다 이제까지 공부한 걸 총 동원을 해서 이걸 정리 정도는 하십시오. 그럼 지금서부터 딱 해보시오. 심이 허하면 무슨 통이다? 심어? 화통이다. 빨리빨리 따라서 해야 돼. 위장이 허하면 어떡하다? 비교하면 습통이다. 그 다음에 폐가 혼탁하면은 간쇠?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고 간쇠 있지 않아. 그 너 뛰어서. 귀는 딴 데다 두고 눈만 갖고 올라지. 그냥 간쇠? 그러니까 냉통? 신어? 울통? 그러지, 이제. 신어, 냉통, 간쇠, 울통, 혈어, 장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아십시오. 요 말만 저 알아도 옳지. 피가 부족하면 배도 아프겠구나. 소장에 문제가 있나 보다. 피가 부족하면 혈화장통. 이런 거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통문에서 공부할 것이 엄청 많으니까 집에 가서 하십시오. 우리 선자 씨한테는 내가 이거 다음 시간에 못 외우기만 하면 5만원 받을 거예요. 5만원. 5만원. 이거 못 외우면 저 귀정 스님은 어떡할래? 외울래 안 외울래? 외울지 안 외울지? 예? 당신 스님이니까 돈이 없잖아. 예? 그럼 어떻게 안 해요? 우악이 벗어. 내가 입을 테니까. 알았지? 단단히만 먹고 이거 외워. 이거 몇 가야 되지도 않는 거. 뭐, 심어, 아통, 위어, 습통, 피딱, 기통.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단계가 또 올라가 버리면은, 안 외워도 알아. 환자가 얘기만 들어오면 옳지. 습통이다, 기통이다, 뭐 이런 걸 안단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외워 두십시오. 그러면 봅시다, 이제. 자, 이런 걸 알았으면은,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것도 알아야죠. 거기 보면 한통,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통. 한통. 아랫배가 착
차기만 하면 아픈 사람도 있어요. 아랫배가 차기만 하면 아파. 그냥 이불을 내놓고 자면은 배가 살살 아프면서, 살살 아프면서 아주 똥 좀 쭉 싸고 나면 좀 편해지는 배 있죠. 이런 거. 뱃속이 냉한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 통, 일반 한 통 보면 증감이 없이 쌀쌀 아파. 심하게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쌀쌀 아프면서 맥이 침지한 것, 한 통이니까 지맥이 나와야죠. 당연히. 이 증기에 침맥이 나오고, 이것은 대장이 허인지라, 삼리곡지를 보하고 양곡 양계를 사해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 저기죠. 뭐야. 대장정적, 대장정적. 그 다음에 화울통은 뭐예요? 화통은 뭐예요? 화통. 화통! 심하다, 심어. 이거 머리다 탁 넣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끝이며, 통처가 또한 뜨거운 것이니, 부인에게 가장 많은 증이다. 심병허인이다. 대돈소충을 보하고, 음곡곡천을 사해라. 그랬습니다. 이거 대돈소충을 보하는 건 뭐다? 심병정. 음곡곡천을 사한다. 이거는 좀 처방이 조금, 그렇죠. 사실 심정심을 하니까 심정적인데, 여기다가, 우리 사암선생님이 해놓은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내가 모를 거니까, 심정적에서 소회혈을 하나 더 사해주면 되겠죠, 뭐. 그죠? 이렇게 해서, 같이 합방해서 여러분들이 써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하나 알아둬 봐. 여러분들요, 이게, 종기 늘 나오셔요, 종기요. 종기. 종기 나와보셨죠. 하다못해 잇몸이라도 보고 왔겠지, 뭐, 그래. 그럼 이게요, 쑤시다가 조금 있으면 좀 가라앉아요. 가라앉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근달이든지 하면 또 아파. 이걸 뭘 여기서 배워야 되냐면, 열통이라고 하는 거는 아팠다, 안 아팠다 한다는 사실 꼭 아십시오. 수술을 하고 난 사람들이 그냥, 수술을 하고 나오면은 마취해서 깨면은 참 더 아프죠.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아프냐. 그게 아니야. 한참 아프다가는 조금 있으면 아 좀 덜 아프게 살만하다고 자살했다. 그러다가 또 일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 상처 난 데가 염증이 생기려고 열이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 정기하고 사기하고 싸우는 거 칼집째인데, 사기하고 정기하고 싸우다 보니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열통은 뭐다 특징이? 아팠다, 안 아팠다 한다. 시작, 시통.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안 아프다. 이걸 꼭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그락 얼굴이 불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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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러면 불그락 불그락 아니 뭐요? 불그락 푸르락 한다고 그러잖아요. 푸르다는 건 뭐예요? 찬다는 얘기고 북다는 얘기는 열받는 거 열이요. 열받은 사람이 그 얼굴색을 보면 푸르락 불그락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아 열받아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으라니까. 그러니까 아팠다 안 아팠다는 것은 뭐다? 열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꼭 요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머리 깎은 덕문 선생님 매일 했는데, 뭐더라 하지 말고, 열받으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니까, 그 다음번에 이제, 습복통이다, 습복통. 복통 소환과 함께 소변이 불리하고 대변이 당사란 증, 이 습복통, 습으로 인한 복통이니까, 소변이 잘 안 나가겠죠. 설사기가 있어. 자, 똥으로 자꾸 물이 다 나가니까 소변을 많이 나갈 수가 없죠. 설사기가 있으면서 설사 질질 하면서 배가 싹 아프고 쓸쓸 아픈 거는 습복통이다. 그럼 습복통은 무지하게 아프지 않겠죠. 여기서 지금까지 공무원들 중에서 한통, 화통, 습복통 중에서는 습복통이 제일 안 아파. 그럼 습통은 뭐다? 우여우라, 우여습통. 여러분들 외웠잖아요, 이제. 아직은 안 해왔지만 다음 주까지 뭐 외워갖고 나 오랬으니까
아, 우이허구나. 우이허인이라 양곡해계를 보하고 이무판구사이라 뭐 척하니만 알죠. 아, 우이정격이다. 우이정격. 그 다음에 기복통. 이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배꼽이 우리가 쌀쌀 아픈 중. 자, 기통은 무슨 기통이에요? 폐탁 기통이죠. 폐라고 하는 데는 오장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어. 높은 데에 있어. 그러니까 높은 데 가슴팍이 답답하고 아프다든지 하면서 배가 아픈 거. 주로 또 배가 아파도 위에가 많이 아프겠죠. 배꼽 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아픈 거 이거는 뭐다? 배탕이다. 소부 어제를 보하고 척태곡처럼 사이라. 옳지. 뭘 얘기하는 거야? 척태곡처럼 사이라. 10회 성격이다. 성격. 성격을 써줘라. 아, 뭐 곡천. 곡천. 뭐 곡천을 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곡천을 빼고 곡태가 쓰든지. 그죠? 잘 모르겠으면 내가 탁 이거 아 틀렸어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놓은 책인데 그러니까 곡태가 쓰십시오. 그럼 간하고 연결을 둔 거지. 글쎄 간하고 연결을 둔 거 같이 보이지만 내가 지금 조금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 좀 더 여러분들 공부한 다음에 연구 발표를 하십시오. 요거 설명을 좀 보려고 또 골치 아파지니까. 왜 아니다라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이유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형부형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전부 가르쳐 드릴게. 개인적으로 와. 이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울복통이다. 울. 배가 땡기고 아픈 거. 여러분들 여기 증상 봐서 잘 몰라. 울복통이라는 거. 간생이자 음곡 곡천을 보하고 경거 중복을 사해놨습니다. 그러면 울복통은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울복통. 그렇지. 신경쓰만 쓰면 배 아파. 신경성 복통이지, 뭐, 양자들이 얘기했지. 그럼 뭐다? 간정격 써라, 간정격. 경거 중복 사해라. 혈어복통. 아까 뭐, 혈어장통,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혈어복통, 이래 봅시다. 피가 부족하면은 은은히 아프기 시작하면 새 근을 잡아 뽑고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것. 이게 뭐 해서 알겠어요? 하여간 뭐 나도 잘 몰라. 이 설명만 봐갖고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저 방을 탁 보고 보니까 사물탄과 진피 목행을 가해라. 이걸 또 여러분들이 한약을 공부했으면 잘 알아. 사물탄은 보혈을 시켜라. 그죠? 그 다음에, 진표하고 목혈 가해라는 건 뭐예요? 순기를 시켜라. 순기 이야기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이것까지 알면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죠.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실 텐데. 근데 뭐, 우리 권사님도 경력은 많으신데, 이렇게 책에씩 공부를 안 해놔서, 그지? 그냥, 여기 저한테 그냥, 야, 그 목혈하고 진피는 뭐 좋더라. 이것만 알았지. 목향과 진피를 왜 넣는지 잘 몰라. 그렇더라. 요것만 알아. 그렇다는 몰라. 그렇다는. 그렇다 하고 여러분들 자신있게 얘기를 하면 뭘 해야 돼? 정통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통적인 공부를 알고 남이 얘기한 것 듣고 당구 3년이면 피풍하리라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전부 그렇다더라. 야 내가 아냐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정통적인 공부를 확실히 알아본 거예요. 이모 삼가를 보하고 통곡 전곡을 사해라 그랬습니다. 글쎄요, 이모 삼가를 사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있기는. 네? 문제가 있긴 있어. 하여간 혈어종통에서 여기로 봤으니까 사실 이모 부계를 보하고 통곡 전곡을 사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장 전개가 되는데 대장 전개가 좀 끌어들였는데. 삼간을 놓다 보면 후계도 하나 더 꽂아주든가. 소양역적을 완전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십시오. 그 다음번에 일곱 번째는 냉복통이다, 냉복통. 뭐 냉통이야? 신어냉통이야, 신어. 어찌 족속이 신이야. 어우나. 배꼽 아래가 쌀쌀 아픈 증. 경거 보기를 보하고 태계,
태백태기를 사해라. 신정적이죠. 신정적. 아주 이렇게 해서 냉복통. 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고단번에 식구목통이다. 개고기 먹고 나서 배가 아픈데 뭐 쓸 것이냐. 개고기 먹고 나서. 옛날에는 개고기들 많이 먹었나 봐요. 특히 그 사암 선생님이 살아계시던 이조 시대에 이조 중엽에는 아마 개고기 많이 먹었나 보지. 개고기 먹고 취한 데는 소충을 보 취했으면 합곡사. 그건 개고기 먹고 일단 스님이라 개고기는 안 먹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외웠다 쓰십시오. 개고기 먹고 온 사람들은 내가 친나더라 해도 나 안 놔줄게. 그건 저 우리 권사님이 다 놔줘. 개고기 먹고 온 사람은 내가 어떻게 침을 놔줘. 그냥 더 아파라 그래야지. 뭘 놔줘라. 역시 소충을 보여라. 옳지. 소충을 보호한다는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소충을 보호한다. 어떤 의미가 있어? 심정격이라는 얘기가 있죠. 심정격이죠. 옳지. 그럼 개고기 먹으면 심장이 약해지나 보다. 그렇게 그러나 보네. 그렇게 꽉 뭐 개고기 먹은 데는 소충 뭐 개고기 먹은 데는 소충 뭐 이렇게 해왔다가는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개고기 뭐 심장은 약하게나 보다. 야, 그 이 개고기 먹고 치는 데는 뭐 심정격을 쓰라는 얘기 아니오. 소충을 보아라. 그 체스로 나또 합곡을 또 사해줘라. 개고기 먹고 배가 아프지, 소충을 보하고 개고기 먹고 체한 데는 합곡을 사해줘. 괴질복통이다. 괴질복통이라는 건 뭐가 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배만 아파, 괴상하게 아파가지고 알 수가 있나? 그러면 먼저 사관, 뭐 좌우 태충, 뭐 침, 좌우 합곡, 좌우 대충을 뭐 침나라 그랬는데 그거 놓고 사관을 참고 상충하면 공손. 상충이라는 뭐냐면 얼굴이 빨개진단 말이에요. 얼굴이 빨개 배가 아프면 얼굴이 시뻘개지면 공손을 놓고 토하면은 관충을 사해라. 배가 아프면서 구토증이 나거든. 관충이 어딘가요? 관충이 어딘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에? 관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네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삼초에? 정열. 관충을 사해라. 아우치. 삼초를 잘 소통시켜주면은 괴질복통은 낫는가 보다. 그 다음에 전근. 전근이라는 게 또 뭔지 알아야지. 쥐라는 거예요. 쥐라는 거. 다리가 막 지나고 손발이 뒤틀리면서 배가 아프다고 그러거든. 그런 얘기죠. 그러거든. 사과를 놓고 뭘로 하는 거예요? 승산을 사고 내관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승산을 보고 내관을 보여라. 그래서 여기 침처방에 번호는 7번까지 있습니다만은 9가지를 복통문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전부 쭉 보니까 배가 아프면 다 허에서 오는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허에서. 전부 정격을 썼잖아요, 정격. 정격을 썼고, 딱 하나가 습격이 나와. 뭐가? 기복통. 그죠? 습격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 요것만 외우면 돼. 심어와통, 우여습통, 폐탁기통. 요것만 외우고, 요 증상을 보면 하는데, 뒤서부터 저 특징을 딱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읽어봐도 구분을 못해. 배가 아프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냉복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경설사가 있을 것이다. 신으니까. 그죠? 오경 새벽이면 설사가 있고 허리가 아프면서 틀림없이 아플 것이다. 이거는 뭐다? 냉복통이다. 혈압복통은 뭐냐? 혈의 증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여러분들 툭 알으면 돼. 거기 뭐, 뭘, 뭐, 세근을 잡아 뽑고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이 아픈 것처럼, 뭐의 증상이, 어혈의 증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혈압복통이다. 울복통은 신경만 쓰면 너는, 간지 울결이 있을 것이고, 신경만 쓰면 배가 아프다는 건 울복통 간을 치려면 되고, 기복통은 어느 것이냐? 호흡곤란이 오겠죠. 배가 아프잖아.
아유, 아파요. 오래 가면서 배가 아플 것이다. 가슴이 답답해서 죽게 될 것이다. 특징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습복통은 어떨 것이냐? 전부 설사기가 있을 것이다. 설사기가. 습이 많으니까 습복통이 그럴 것이다. 열통은 뭐야? 이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유, 얼마나, 아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딴 거는 전부 열이 없으니까 그냥 아주 이렇게 얌전하게 있겠지만, 이 열통이니까 배에다 손을 대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배아파! 아이고, 배아파! 응?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이고, 배아파! 아이고, 배아파! 이거는 열복통이다. 어? 이렇게 하려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열이라는 게 손을 대면 더 뜨거운데 또 아프지. 손을 안 대죠. 어이구, 아이고, 손 배에다 대지도 않으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탁 하면 알아요. 그 한통으로 그냥 따뜻하게 해주면 편하다. 그죠? 따뜻하게 해주면 편하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은, 응? 배만 따뜻하게 해주면은, 싹 가라앉아. 그럼 옳지. 한 통이구나. 그럼 그 특징을 딱 알 수가 있죠. 응? 그러니까 특징은 뭐예요? 여기서 심오화통, 뭐지? 열통, 위허습통, 설사, 폐탁기통. 호흡, 기침이 나면서 배가 아픈 사람들, 이런 거. 신어냉통. 허리, 무릎이 시리다든지 해가면서 아픈 거. 간세울통. 신경 쓰면 다 아파. 혈어정통. 혈어장통. 혈어장통.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또 뭡니까? 어혈의 증상이 있어. 어혈의 증상. 이렇게. 그러니 나눠서 여러분들 진단을 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쓰면은 배 아픈 것도 잘 좋습니다. 자, 윗배 아픈 거 아랫배 아픈 거. 배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오면 윗배가 아픈지 아랫배가 아픈지 또 몰라요. 되게 아프면. 일단은 위를 쭉 눌러보고 손도 못 대게 한다든지 그러면 윗배가 아픈 거고, 아랫배에서 손을 대지면 따뜻하게 해주면 주로 아랫배가 아픈 거고, 아마 편하게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윗배가 아픈 거는 위통이냐 비통이냐를 구분해서 치료를 할 것이요. 거기다 덧붙여서 간담회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까지 같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치료를 해라. 아랫둘이 아픈 건, 아랫배가 아픈 건 일곱 가지로 나눠서 해라. 전부 일곱 가지라는 건 심허 또는 신허, 간세, 폐탁, 위허, 혈허, 이렇게 해서 한 일곱 가지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구사를 하십시오. 상당히 잘 됐습니다. 아. 배 아픈데 뭐 치료하려고 다 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한테 비방을 몇 가지 가르쳐 줬냐? 11가지 가르쳐 줬습니다. 개고기 먹고 치는데 더 개질을, 개성하게 배가 아픈데 막 고치는 것까지 싹 더 해줬어. 됐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